거 사람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짠 거는 좀 힘든데. 밥도 됐다. 아. 영원한 우승 후보야. 너무 좋고. 예. 영원한 거랑 이게 이거 커다란 이게 저. 아, 맞아. 이러지 보세요. 아. 야. 장사할까? 네. 해도 될 것 같아. 야, 바디랑 저 코다리 마늘종이는 예술이다. 먹어봐. 바디랑. 예, 이거는. 밥 입에 있는 상태로 집어넣었을 때 그. 내 개인적으로는 뭐든 예선전 음식은 단도 그렇게 계속 민주주의. 네.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 다음 음식은 뭔가요? 네, LA 갈비가 왔습니다. 아니, LA 갈비도 먹어봤고 갈비도 먹어봤는데 LA 갈비 아니에요? 먹어봐요. 아, 그러게요. 겉에만 있고 속에가 안 있거나. 잘 집어야 돼, 퍼져요. 빨리 기분 좋아져가지고 이 좀 이 향기까지 좀 이렇게 해요. 냄새까지 지치는 분들은 이때 예 전달돼서 먹겠어요. 맞아. 냄새 어떡할 거니 이거. 아. 야 이거 야 이거 굽는 건데 확인하면서 굽는. 아. 이거 여기 저 쇼핑 채널에서 하는 건데 저거. 어, 네, 강석씨. 이거 완전 그 장면인데. 아니 육즙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쇼 같아, 불쇼. 90개도 안 남았어요. 육즙은 끓는 겁니다. 아니, 굽기가 쉽지가 않네. 약 터져서. 현중아, 예. 맛 한번 느낌 그대로 표현할래? 유인하고? 나는 이 맛을 알지롱. 나 안 먹었어. 아, 진짜 아까, 먹고 싶었어. 됐어. 어우, 냄새. 어우, 냄새. 바로 유야 이거를 바로 후 불면서 그냥. 오. 아. 오, 육즙밥. 다 이겼다. 거기다 이걸 싸서 네, 저희는 싸서 먹어보자. 와. 여기 없나? 큰하게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 이런 갈비는 처음 먹어봐요, 선생님. 아, 형. 아, 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우, 맛있어, 맛있어. 멋있다라고 뭐 왕해 그냥. 진짜 보셨어요? 어? 나 안 먹어봤지, 이제 먹어봐야지. 먹나봐. 넣었을 때 그게 뭔지 알 것 같, 어. 알 거예요. 안 씹어도 와 나와요. 와, 씹기 전에? 넣으면, 넣는 순간. 이건 넣을게요. 네. 안 씹고 와가 뭔지 딱 알게 될 거예요. 다 익어서. 일단 즙이. 와. 아, 이거, 나 이거. 아니, 저 갈비에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이게 꿀떡꿀떡 잘 넣으면 거냐? 뭐 하느라? 꿀을 넣었죠. 그러니까 꿀떡을. 꿀을 넣었죠. 그러니까 꿀떡을. 꿀에다가 막. 아, 꿀 넣었다, 진짜로? 막가루하고 꿀하고 섞어서 아진양념. 살갈고. 내가 먹은 떡갈비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나도. 와. 진짜 이거 떡갈비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또 다른 무침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1대1 대결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개판이야. 야, 여기 뭐 동시에. 야, 지글지글 김치찌개인데 보리새우 그 김치 아니에요 그건 김치찌개고 요게 보리새우 된장찌개 와우 좋아 야 이 냄새 냄새 와우 괜찮아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근데 어느 집이든 항상 하나가 더 우세해 김치찌개를 더 잘하든지 된장을 이걸 판정을 해봐 어떤 게 나을지
찌개에도 된장을 좀 풀어야지 맛있게 먹어.